저건 뒤에 이. 야, 저 이거 이건 쿠키가 이건 은실이네. 은실이. 연극 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결국 아니니까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사람들은 제 친구 의사불체를 통해 정홍연을 코믹한 배우로 기억하고 있죠.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사불체 배꼽 나와서 네, 소화기 들고 카메라 찍듯이 이렇게 네. 어떠세요 보니까? 물불 안 가리고 했네요. 그 유행어를 남기긴 했는데 죽일 거야라는 유행어. 감자밭도 있어요 유행어가. 감자밭. 그렇게 했잖아. 오랜만이죠. 한때는 네. 솔직히 싫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한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힘든 건지. 그 캐릭터를 바꿔보기 위해서 캐릭터가 굉장히 센 작품도 많이 해봤는데 네. 크게 외면당했죠. 네. 그렇게 외면받을 때 그럴 때 배우는 어떤 심정이에요? 뭐 심경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연기를 했던 분들이 상을 받은 거 보면 솔직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 나의 연기는 검증되지 않을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일수록 네.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목마르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제가 아직 보여드린 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네. 뭔가 그런 조연상도 한번 네. 받아보고 싶고 우리 SBS에서 상을 하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잘 됐으니 네. 기대해볼 만하죠. 9월, 10월, 11월, 12월 안에 뭔가 엄청난 드라마가 터지지 않는다면 아, 4개월밖에 안 남았네. 전해요 그러면. 네. 네. 무대 위에서 정우이는 정말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네, 한 번 정도는 네, 그 사람의 연기, 네. 연기를 꼭 보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기에 목마르다는 정웅인, 그것이 그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더 섬뜩한 악역을 맡으셨다는데 좋은 연기 안 보여주면 죽일 거다.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연기한 거 뭐, 유행어 따라한 거예요?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서희 씨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갑자기 검색어에 오른 샘 해밍턴의 문제의 사진, 짧은 다리 이수근이 슉슉 날아다니는 사진 궁금하시다고요? 치킨맘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 주 화제의 사진, 거침없는 발자기의 주인공은 개그맨 이수근 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운동 꾸준히 하다가 승단 시험 있다고 얘기해서 몸이 더 노화되기 전에 지금 한번 좀 도전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충분해. 평소에도 수준급의 태권도 실력을 뽐냈던 이수근 씨 지난달 29일 태권도 5단 심사에 도전했습니다. 빨간 쪽이 이수근 씨인데요. 오, 정말 잘하죠? 네, 이날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태권도 5단 심사에 당당히 합격한 이수근. 키 때문에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 그랬는데 머리 하나 차이가 나니까 기술이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태권도 공인 5단의 위험 있는 품체 동작. 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살아있는. 아, 도현이 형은 아무 얘기도 모르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발은 이제 걸어 다닐 때만 쓰는 사람이라서. 예. 윤도현 씨, 잘 보세요. 영중을 가르는 540도 발차기. 와, 정말 멋지네요. 발차기만큼은 정말 국가대표급인데요. 자, 그리고 깨알 같은 개그로 마무리하는 센스.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 계기를 나면 보내세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안 때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로맨틱한 프로포즈. 그런데 지난주 평생 잊을 수 없는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미소가 아름다운 배우 김정화 씨인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저는 언제든 결혼할 생각이 있고요. 오늘 24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정화 씨. 예비 신랑은 6살 연상의 CCM 가수 겸 작곡가 유은성 씨로 잘 알려져 있죠. 예비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깜짝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이날 김정화 씨가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공개된 김정화 씨의 웨딩 화보. 청순하고 단아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과연 예비 신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찍을 때마다 너무 예쁘다. 천사가 내려왔네.
나는 세계를 구했네. 너무 세계를 구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부녀들이 다들 각자의 남편한테 내가 오늘 가서 물어보겠노라. 두 사람은 웨딩 협찬 비용을